반갑습니다. 절단 전문가 김상경입니다. 오늘로서 저희 채널 절단 백화점 채널이 구독자 100명을 돌파했습니다. 구독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제까지 총 시청하신 분들이 보면 조회수가 95,000회 가까이 됩니다. 네, 앞으로도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것은 EVA 폼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쉽게 얘기하면 압축 스펀지인데요. 베란다 같은데 어린이들 부딪히지 넘어져도 다치지 않도록 하는 그 좀 딱딱하면서 말랑말랑한 스펀지를 압축 스펀지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EVA 폼이라고 하는데 EVA 폼을 가공을 해 봤습니다. 가공을 하신 분은 초등학교 과학을 담당하는 발명교실 담당하는 선생님이 도면을 그려주셨고요. 네, 저희들 이 부분에 막대기로 끼워서 어떤 창의적인 두뇌 개발을 하는데 필요한 용품인 것 같습니다. 압축 스펀지 EVA는 스펀지 가공은 특별하게 어렵습니다. 몰랑몰랑해서 칼로 절단하는 것도 힘들고 그리고 두께가 뭐 한 20mm, 2cm 정도라면은 도무송이라는 것으로 꾹 눌러주면은 프레스로 눌러주면은 되는데 한두 개 작업하는 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따릅니다. 그런 부분이 있다면 절단 백화점 모아 커팅으로 문의해 주십시오. 저희들은 특수 용도로 사용할 스펀지도 가공을 해야 됩니다. 두께는 최대 20cm, 그러니까 200T까지 가공이 가능하고, 최소 구멍 뚫는 두께는, 파이는 10파이 정도까지 가공이 가능합니다. CAD 도면을 보내주시면 저희들이 가공이 가능한지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고, 가공비 견적도 같이 알려드리겠습니다. 정식 견적을 원하시면은 명함이나 사업자 등본 3원을 메일과 함께 보내주십시오. 모아 커팅에서는 무엇이든 절단해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구상하는 부분을 저희들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저없이 저희들에게 문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구독 95,000번까지 그리고 100분의 구독자 여러분들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앞으로 더더욱 좋은 모습으로 유튜브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절단 전문가 김상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